불렛을 하고 공향운중간 섬전이로다. 김어버리는 천둥소리를 듣지 못하고 공연히 구름이의 번개불만 보더라. 마저 도일선사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니 원주스님이 와서 물었습니다. 화상이시여, 요즘 법체가 어떠하십니까? 이에 선사께서 대답하기를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이에 원주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백을 아르면서도 사람 키우는 불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시봉은 원주스님이 제일이겠지만 공부에 대한 안목이 없는지라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마조선사는 뱀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을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망각하지 않고 공부인을 제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조스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하건 시들하건 간에 이 문답의 요지를 알아차렸다면 높은 하늘에서 홀로 걷겠지만 뜻을 모른다면 마른 나무 바위 앞에서 반드시 길을 잘못 들고 말 것입니다. 이 일면불 월면불 문답은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납승과 남북의 성객들이 머리를 맞대고 각가지 분별심으로 여러 가지 대꾸를 하였으나 하나같이 어지럽기 그지 없었을 뿐입니다. 마조선사의 물음에 대하여 설두중행선사가 말했습니다. 일면불 월면불이여, 사망오제 시아물고,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하니 사망오제가 이 무슨 물건이고, 송나라 신종이 제2에 있을 때이 선문답의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황제지만 젊은 성악의 그릇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일면불, 월면불 답변은 들은 척 마는 척하고 오직 사망오제가 이 무슨 물건이고 라는 말에 걸렸던 것입니다. 중국 고대의 최고 성분으로 불리는 사망오제를 이 무슨 물건인고 라고 말한 부분에 집착하면서 망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이 나라를 풍자했다고 여겼습니다. 그 말한데 이 법문이 실려있는 괴감록의 대장경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선사 어록을 경전과 똑같은 자격을 부여하는 마지막 절차가 대장경 편입 여부입니다. 그 결정은 당연히 왕의 재가를 필요로 합니다. 종문의 제일서로 불리는 대감록은 이 한마디 때문에 입장을 거부당합니다. 안목이 없다는 점에서 그 원주스님이나 신종 임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자라는 사람이 그림 속의 떡을 찾아 배부르기를 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길 잃은 사슴이 아지랑이를 찾아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알고 보면 오제와 사망은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이 모두 없어진 향상의 경지인 것입니다. 사망과 오제에 대한 최고의 찬탄인 것입니다. 이날 이를 알아차린 눈밝은 사람에 의하여 대감록은 대장경에 무사히 편입됩니다. 어쨌거나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천하 사람들의 시비를 끊을 만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고려 말 진각 해신국사의 제자인 가훈 선사는 월등경을 빌려와 일면불 월면불을 염노하였습니다. 일면 보광불은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이 하루나 하룻밤이요, 월면 보광불은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이 하루나 하룻밤이요, 일면 무비존불은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이 1만 1천겁이다.
월면불이 교화하는 국토의 중생들은 무상에 대하여 항상 하다고 생각하므로 이와 같이 시행한다. 일면불이 교화하는 국토의 중생들은 항상 함에 대하여 무상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연이어 마조 선사는 지난날에는 오랫동 세상에 머물려고 했으므로 일면불과 같고 지금은 돌아갈 길이 너무도 긴박함으로 월면불과 같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대조에게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질문에도 휘둘리지 말고 내 살림살이를 단박에 내놓을 수 있어야 결제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해제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해제한 이후라도 애써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해제는 바로 결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옛날 마조 회상이 오늘의 총인이 될 것이요 오늘의 총인이 그 옛날 마조 회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제 해제라고 하는 것이 고금이 다를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결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해제도 제대로 할 줄 안다고 했던 것입니다. 결제 대중이 이 자리에서 안거를 지내고 해제랍시고 북으로 오대산을 찾아가 문수부설께 예배한다고 말하고 남으로 낙가산을 찾아가 가늠보살께 예배한다고 자랑하고 서쪽으로 아미산을 찾아가 보현보살께 예배한다고 말하며 동으로 금강산을 찾아가 법기보살께 예배한다고 주절되면서 흘러가는 물보다도 더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은 공연히 보시기만 충내고 헛되이 세월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 혹은 행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제를 거듭거듭 보낸다면 뒷날 마조 회상의 원주 스님과 송나라 신종 황제의 안목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일면과 월면 두 부처님은 마치 별똥이 튀고 번개가 번득이는 것 같아 생각이나 말을 역나가지 않습니다. 한 말씀 한 구절 찍어서 깨달아 들어갈 것을 찾으려는 것은 멀쩡한 산을 깎아 부스럼을 만들고 고정된 틀을 만드는 일입니다. 대용이 목전에 나타날 때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한 구절 속에서 향상사를 알려고 한다면 천지를 뒤져봐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단이 재단용 가위를 만난 것처럼 또 금이 망치를 만난 것처럼 한순간에 일도 양단할 때까지 공안을 참고하고 또 정진하고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금호 탁파 유리각하고 옥토에게 백해문이로다. 금까마귀는 유리구슬을 쪼아 부수고 옥토끼는 푸른 바다의 문을 밀쳐 여는구나.